안녕하세요, 얼바인데드입니다. 이제 곧 미국에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3일 후에는 사이버 먼데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또 할인 행사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저 얼바인데드는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구입할까요? 오늘 영상은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얼바인데드는 사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뭐 대박 세일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이제는 바뀌어버린 현재 상황 그리고 과연 블랙 프라이데이에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한국에는 추석이 있죠. 이와 같은 미국의 명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날짜는 정해져 있고요. 11월 넷째 주 목요일입니다. 한국의 추석과 마찬가지로 추수감사절에는 미국 사람들도 가족 단위로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에는 사람들이 가족 단위 모여가지고 많이 또 쇼핑도 즐기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기업들은 이제 눈치채기 시작했죠. 추수감사절 다음날에 사람들이 쇼핑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면 그때 세일을 많이 해야지. 쇼핑 업계에선 대목이 된 거죠. 이것이 블랙프라이데이의 시초고요. 그리고 블랙프라이데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럴 때를 보통 새까맣게 정말 많이 몰려왔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블랙프라이데이에 사람들이 정말 가게에 점포에 많이 몰리는 것을 빗들어서 블랙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두 번째는 경제용어에서 보통 검은색이란 건 보통 우리가 흑자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윤이 남을 때 그것을 흑자라고 하는데요. 기업들이 지금까지 계속 쉽지 않게 영업활동을 해오다가 블랙프라이데이에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장사가 잘 되니까 이제 흑자로 돌아선다 하는 의미에 또 블랙을 사용해서 블랙프라이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그렇게 뭐 오래된 미국의 전통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부터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추수감사절 다음날 쇼핑이 점점점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명칭을 붙이기 시작했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때 장사가 점점점 잘 되기 시작하니까 할인 혜택도 그때 당연히 더 크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자기네가 손해를 좀 감수한다 하더라도 블랙 프라이데이 때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한 그런 노력을 좀 했었죠. 그러나 한두 해가 지나고 기업들도 자선기업이 아닌 이상 항상 그렇게 파격적인 세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기업들도 현명해지기 시작했고요. 상당히 좀 큰 할인 혜택을 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막 파격적인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물건을 주는 상황은 이제는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마트 같은 경우가 보통 영상이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셔터문이 막 열리자마자 사람들 막 달려가가지고 번쩍 쓴 물건 뺏어오고 막 부둥켜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이거 내 물건이야 하는 그런 장면들, 그런 뉴스나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블랙 프라이데이에 모든 그런 파격적인 행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는 아주 일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점포당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의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선착순을 뛰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미국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 정말 모두가 싸게 판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많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행사하는 기업들도 거의 정해져 있어요. 대표적인 기업이 지역 점포는 월마트, 타겟, 시어스, 베스트바이 정도, 그리고 온라인은 아마존.com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뭐 월마트나 베스트바이에서도 온라인 크게 행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브랜드 제조업체도 따로 또 선물을 준비해서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하나 잠깐 말씀드릴게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싶은 무슨 제품이 하나 있어요. 뭐 TV든 청소기든 뭐 노트북이든. 근데 그런 것들이 아주 급하지 않으면 곧 한두 달 후가 블랙 프라이데이면 참을 수 있잖아요. 그때 사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싸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하지만 기업체나 점포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러면은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 한 달 두 달은 그냥 놀아야 되나요? 물건 하나도 못 팔고.
그렇지 않죠. 그래서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실제로 블랙프라이데이 한 달 전부터 가격 할인이 이미 시작을 합니다. 거의 블랙프라이데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미 가격 할인을 하고요. 그때 또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전보다는 가격이 많이 싸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격 괜찮네 하고 또 소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프라이데이는 사실 블랙프라이데이 이전 거의 한 달 전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맞고요. 사이버 먼데이가 나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블랙프라이데이가 끝나고 나서까지도 또 일정 기간 세일을 계속 해줍니다. 그것을 온라인에서 비틀어서 사이버 먼데이라고 한 거고, 특히 그 중심에는 뭐 아마존이 있었겠죠. 실제로 오늘 저 얼바인드디 가족은 패션 아울렛 매장에 가져왔어요. 저희가 보통 블랙프라이데이에 자주 가는 매장이거든요. 아직 뭐 블랙프라이데이 한 2-3주 남았어요, 미국에서도. 근데 오늘 갔는데 역시나 저희가 작년에 봤던 그 정도 수준의 블랙프라이데이 가격 수준의 세일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사람도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블랙프라이데이 수준의 가격으로 저희는 이미 쇼핑을 다 하고 왔어요. 네, 오프라인 쇼핑은 말이죠. 그러면 저 얼바인데디가 온라인에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한국에 계신다면 오프라인 쇼핑을 할 수가 없으시니까 온라인에서 블랙프라이데이 합리적인 쇼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넷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터넷 안으로 들어왔고요. 여기는 지금 구글 사이트입니다. 구글 사이트에서 오늘 한 가지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뭐냐면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해서 광고들을 다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해마다 그곳에서는 항상 그 해에 있는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물건 찾아볼 수 있어가지고 정말 편해요. 일단 블랙프라이데이 한번 쳐볼게요, 구글에다가. 아, 블랙만 쳤는데도 벌써 블랙프라이데이라고 연관 검색어가 많이 떠요. 보시면 뭐 대부분 블랙프라이데이 관련된 것들이고, 밑에 특이하게 월마트가 떠 있죠. 네, 왜냐면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월마트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월마트만 따로 검색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볼 거기 때문에 블랙프라이데이 딜, 네, 2018년 들어가 볼게요. 네, 구글 맨 처음에 나온 건 광고인 거 아시죠? 이거는 광고 쪽 내려가면, 네, 여기 있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com이네요. 들어가 볼게요. 네, 블랙프라이데이.com에 들어왔고요. 들어오면은 바로 월마트가 먼저 제일 먼저 뜨네요.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월마트가, 네, 블랙프라이데이의 대명사 같습니다. 월마트에 대해서, 월마트의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뭐 스토어는 몇 시에 열고 가장 눈에 보이는 핫딜은 어떤 건지도 요약 다 해놨습니다. 네, TV, 뭐 게이밍, 컴퓨터, 뭐 장난감, 뭐 여러 가지. 여기서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블랙프라이데이 2018년, 네, 인기 있는 과거 스캔이라고 써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유출됐다고 나오죠. 네, 실제로 아직 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들은 아닌데 지금 블랙프라이데이 한 보름 이상 남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그 세일 목록들이 다 지금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보시면 라이브는 실제로 이쪽 회사에서 직접 공개를 한 거고요. 리퀴드는 유출됐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둠의 경로로 뽑아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보는 아마 거의 다 실제로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게 가장 인기 있다고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월마트 있죠. 그 다음에 베스트바이, 그 다음에 제가 보통 많이 보는 게 삼성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삼성은 유출이 안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월마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월마트 블랙프라이데이 나왔습니다. 네, 이미 유출이 돼가지고 가격까지 다 상세히 나와 있어요. 네, 4K 65인치가 한 $400. 싼 거 같은데요, 정말요? 네, 그 다음에 40인치가 $100, $99. 보면은 근데 그 브랜드는, 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큰 TV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근데 삼성 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보시면.
바로 나오네요. 삼성 거는 32인치 작은 거가 178달러. 역시 삼성이 좀 비싸죠. 네, 제품들이 보시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보시면 제품들이 나옵니다. 네, 삼성 55인치가 400달러.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 가격이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월마트 가가지고 막 물건을 고르다 보면 과연 이게 진짜로 진짜 얼마인지, 실제로 얼마인데 정말 가격이 할인된 건지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미리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 모델명도 있습니다. 모델명을 한번 쳐가지고 진짜 이 가격이 싼지 한번 살펴볼게요. 398달러 4K 55인치입니다. 아마존에 모델명의 일부를 넣고 삼성이라고 쳤더니 제품이 나오지 않아요. 밑에 377달러는 40인치거든요. 아, 55인치 TV가 있네요. 55인치가 TCL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게 있는데 430달러예요. 그러면 보통 TCL보다는 삼성이 좀 많이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한 430달러면 최소한 500달러 이상 나와야 정상 같은데 제품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400달러예요. 가격 저렴한 거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구입하실 마음이 있다면 한번 눈여겨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마존이 없으면 구글에서 다시 한번 검색 한번 해볼게요. 네, 복사해서 넣고요. 구글에도 쇼핑이 있어요. 여기서 쇼핑해서 보시면 아, 삼성 55인치 나오네요. 네, 지금 현재 베스트바이에서 750달러 팔고 있습니다. 와, 정말 싼 거 맞아요. 와, 이거 사면 괜찮겠는데요? 근데 저는 TV 살 생각은 없어요. 저는 사실 노트북을 좀 사고 싶어요. 이번 블랙프라이데이에. 노트북 사양은 사실 제가 잘 모르고요. 얼바인데들은 근데 노트북을 보통 많이 이동 중에 사용하기 때문에 가벼워야 되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집에 있는 PC를 그 SSD로 다 업그레이드 했어요. 근데 업그레이드 해보니까 정말 차이가 많이 나던데요. 그래가지고 노트북도 다음에 살 거는 SSD가 최소한 한256 정도는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크면 좋겠지만 HP 랩탑인데 이거는 SSD가 없어요. 그럼 저는 패스요. 보통 SSD가 들어간 것은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하이라이트에 나오거든요. 아, 월마트는 없나봐요. 지금 다른 제품으로 확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월마트엔 제품이 없었고요. 그 다음 베스트바이에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저는 노트북을 살 거기 때문에 뭐 델이나 아니면 레노버에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 베스트바이도 전자제품 상당히 많이 파는 미국 기업입니다. 네, 베스트바이 들어왔고요. 지금 보시면 이미 유출된 가격들이 TV들 가격들 나오고 있고요. 아까 월마트에는 55인치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베스트바이에는 65인치를 삼성꺼 주력을 밀고 있네요. 가격은 600불 정도. 노트북이 399. 아, 보세요. 256이라 나와있죠. 이거 아마 SSD 같아요. 잠깐 들어가 볼게요. 네, 델 제품인데요. 15.6인치 좋아요. 제가 쓰기 좋고요. 원래 600불이래요.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600불에 팔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보시면 399, 진짜로 200불 할인한다고 써 있는데 현재 베스트바이에서는 진짜로 599에 팔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아마존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제품을 그대로 긁어왔습니다. 아마존에 가서 검색을 해보면 네, 이 제품 같은데요? 또 왔죠? 네, 또 왔대요. 인텔 코어 i5 8GB 메모리에 256 SSD 15.6인치 터치스크린 15.6인치 네, 터치스크린에 코어 i5 8GB 메모리 256 SSD 맞아요. 이 제품 맞아요. 지금 그림도 같고요. 보시면 실제로 576달러에 아마존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제품 399에 사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바로 찾았네요. 저는 벌써 제품을 찾았습니다. 오늘 곧 있을 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해서 얼반데디가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때요? 도움 좀 되셨나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얼바인드디는 미국 생활에 대해서 꾸준히 좋은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운전하기, 미국에서 생활하기, 그리고 미국 이민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계속 영상들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봐 주시고 다음에 또 만날게요. 행복하세요.